오늘은 윤지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가 봐요.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작품이기는 합니다. 이 작품은 실존 인물인 윤지경 또는 윤인경과, 여기서 실존 인물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공 인물인 연화와의 사랑을 다룬 소설로 조선 중종 때를 배경으로 강한 역사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적절히 조화시켜 부당하게 부마로 간택하는 왕. 그러니까 이 왕이 부정적인 인물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특이해. 조선시대에 쓰여진 인물인데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왕을 부정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과격한 소설이라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왕강이 저항하는 인물을 과감하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남녀 간의 애틋한 애정의 새로운 역정을 꾸민 매우 독창적인 작품이다.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면서 역사 의식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결국 계속 설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역사적 사실과 허구, 남녀 간의 사랑. 이것이 잘 믹싱된 작품이다. 이러한 작품은 상당히 재미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보도록 할까요? 발단 부분 보겠습니다. 중종시대에 윤현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다. 아, 이게 이제는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셋째 지경. 아, 이때 이 지경이 바로 이제 우리의 히어로가 되겠네요. 그죠? 가장 뛰어났다. 그는 16살에 과거를 보아 진사가 되면서 그의 이름이 온 세상에 진동하고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이 구름 모이듯 한다. 두둥. 그의 여름 전염병이 크게 돌아 윤공이라고 하는 것은 유년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죠? 지경을 데리고 전염병을 피해 종매 부인 최참판 집으로 옮긴다. 지경은 최참판의 재치 이부인의 소생인 연화 소재를 보고 아 결국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네요, 그죠? 자 누구하고 지경이하고 연화가 만나는 거야. 참 러브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지경과 연화는 잇따라 죽을병을 치르고 난 후, 양가의 허락을 받아 결혼하기로 한다. 뭐 별로 문제될 게 없네요. 전개. 경빈 박씨의 소생인 경빈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왕족이에요. 그죠? 희한군이니까 이거 왕자다. 그죠? 자, 윤공에게 청혼을 하였다가 거절을 당해. 그래서 왕을 움직여 윤지경을 빈의 소생 연성 옹주의 부마로 간택하도록 한다. 뭐야? 그럼 부마가 되면 더 좋은 게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윤지경은 지금 결혼할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이 희양군이란 자식이 상당히 좀스럽고 진짜 좀스럽고 정말 좀스러운 인물이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공교롭게도 지경과 연화가 혼인식을 거행하는 날, 도둥, 입궐하라는 교지가 내려진다. 이에 지경은 길석은 좋은 자리에 나아가 연화와 합방한 후, 권례로 들어가 부마가로 간택되었다는 말을 듣고 황당하지, 그지? 자, 그 부당함에 강변한다. 왕은 윤공 부자를 하옥시키고, 아버지까지 최곤에게 최곤이라고 하는 건 연하옹주 아니 연하옹주랜다 씨 연하낭자의 아버지가 되겠죠 그죠 자 파혼하라는 전지를 내린다 이에 지경은 어쩔 수 없이 누구와 그렇죠 연성옹주와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요 부분이 이제는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은 교과서라든가 가장 많이 실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체크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위기 부분이겠죠. 그러면 지경은 결혼을 했으니까, 자, 최공의 딸인 연화 낭자와 결혼을 하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경은 옹주궁에 들지도 않고 채 씨와 함께 지낸다. 쉽게 얘기해서 노골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거야. 옹주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최공, 윤공 둘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하여 최 씨가 죽었다고 하며 거짓으로 장례를 지낸다. 자, 누가 최공과 윤공이 누구의 지경과 그 다음에 연하의 둘을 가르기 위하여 지경은 최 씨의 3년상을 마치고도 잊지 못하여 최씨 침수 앞을 배회하며 슬퍼하니 최공의 손자 선중이 최 씨가 살아있다고 하며 있는 곳을 알려준다. 자, 최 씨와 감격의 상봉을 한후 아예 조회까지 패하고, 여기서 말한 조회라는 건 조정으로 나가는 거야. 그죠? 관리가 됐으니까 조정에 나가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최 씨와 함께 지낸다. 이에 왕은 지경이 옹주를 박대한 죄를 친히 신문하고 유배를 보낸다. 그렇지, 왕도 열 받은 거지. 네가 감히 이러는 거지. 절정. 이듬해 동궁에서 득세하던 간신들이 마침내 난을 일으키니 왕이 주모자 박빈을 처용하고 복성군과 옹주 등을 전부 다 유배 보낸다. 그렇지, 권선징악이네. 결말. 왕은 지경의 보신지계를 칭찬하며 부마 위를 거두고, 한마디로 뭐야? 야, 옹주하고 따로 살았잖아. 그래서 유배 갔잖아. 그것은 결국 뭡니까? 부마의 자리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죠? 자, 승지로 제수한다. 윤지경이 유배에서 풀려나 연하와 가정을 이루며 연성 옹주를 풀어달라고 청한다. 뭐야, 이거? 그리고 난 다음에 연성 옹주를 극진히 대접하면서 비로소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 한마디로 두 아내를 두고 해피엔딩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잠깐 볼게.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긍정적으로 다뤄진 거야? 부정적으로 다뤄진 거야? 좀 애매하죠, 그죠? 앞에서는 부정이었는데, 여기서는 또 합리적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럼 문제는 뭐가 문제야? 그렇지. 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동궁에 득세했던 이 간신들, 이 간신들이 문제인 거네. 그래서 박빈과, 그 다음에 복성군, 옹주 등, 그 다음에 동궁에 득세했던 간신들을 쫓아내니까 왕이 멀쩡해지는 거죠. 내용은 흐름을 이렇게 봐야지 왕이라고 하는 존재의 위치가 잡힐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정소설이고요. 사회 비판적이다. 그 다음에 윤지경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부당한 권력의 횡포에 대한 한 거다. 국내를 배경으로 사실과 허구를 적절히 조화시켰다. 요건 해제 부분에서도 언급된 건데, 대부분의 소설들이, 자, 사실과 허구를 적절히 조화시키지 않나? 라고 한다면, 이 작품도 뭐, 다른 작품들하고 별 차이는 없을 듯해요. But, 그런데 이 작품만이 독특한 점은 이것이 아주 노골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윤지경전은 조선시대 중종조를 배경으로 한 작가와 창작 연대가 미상인 소설입니다. 윤지경이 최연하와 만나 사랑을 나누고 부부가 되지만 왕의 사원에 의하여 이별을 겪다가 혼사장애죠. 그러니까 자, 극복하고 사랑을 이룬다는 줄거리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사실과 허구를 교묘히 결합한 소설로 중종조의 역사적 사실을 차용하여 중종 경빈 박씨 복성군 조광조 유명한 인물 조광조 남곤 심정 등 실제 인물들이 등장하거나 거론됩니다. 그 중에서도 조광조와 관련된 기묘사화는 매우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건으로 여기서는 연결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 처음에 해제 부분에서 얘기했듯이, 윤지경이라는 인물을 봅시다. 윤지경전. 자, 주인공의 이름이면서 제목이죠. 그런데 이게 소설이 국문, 한글본과 한문본이 있는데, 한문본에는 윤인경으로 나옵니다. 한글본은 윤지경으로 나옵니다. 자, 배경은 중종시대입니다.
그런데 인물을 족보를 뒤져보니까 윤인경은 중종 때, 윤지경은 선조 때 이렇게 인물이 설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인물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선조 때 인물인 윤지경을 중종 때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의 주인공으로 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중종 때 인물인 윤인경이 사실은 소설의 주인공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지, 뭐 이거 가지고 소위 박사라고 하는 연구자라고 하는 분들이 전부 다 이제는 치고받고 싸웁니다. 어쨌거나 간에 실존 인물을 모티프로 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김기동 박사는 윤지경을 허구의 인물로 보는 반면, 이해하 교수는 윤인경을 중종, 인종, 명종 때의 실존 인물로 본다. 자, 이렇게 인물만 놓고 볼 때는 한문본이 조금 더 사실에 가깝고, 이것이 점차 허구화되면서 변형되면서 국문본 윤지경으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지경은 인조 반정시 입직을 했던 사람이고, 정묘호란 때 공을 세우는데 윤영지, 윤황과 더불어서 척화를 주장한 삼윤의 한 사람이다 라고 본다면, 당시 독자층은 윤인경보다는 윤지경이 더 호감이 갔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평민들, 일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국문, 한글본에서는 윤지경으로 주인공이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어떤 의견, 견해, 주장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윤지경이 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윤지경이야. 이제 소설 속에서는 그러면 주인공 또 여주가 있죠. 여주는 누굽니까? 최연하예요. 근데 이 최연하는 100% 허구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옹주는 또 달라요. 그죠? 옹주는 역사적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주석 교수의 자, 윤지경전의 정치적 욕망 구조라고 하는 논문에서 따온 것을 이제는 조금 재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물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사건을 봅시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묘사화예요. 이 소설에서는 기묘사화라고 하는 사건이 어떤 소설 전체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묘사화는 중종 때 남곤, 심정, 홍경주 등의 재상들에 의해, 나쁜 놈들입니다. 조광조, 김정, 김식, 일종의 살인파 선비들이죠. 가 화를 입은 사건입니다. 가장 재밌는 것이 이제는 야사이긴 하지만 나뭇잎에다가 꿀로 이렇게 발라가지고서는 글씨를 써요. 모함하는 글씨를 써. 그러면 개미들이 막 집어서 먹었을 거 아니야. 그꿀 바른 데만. 그걸 가지고 이제는 증거로 삼아가지고 이제는 역모를 꾀한다. 꾀한다. 역모를, 발음도 안 되네. 역모를 꾀한다. 라고 해가지고서는 조광조 등등의 살인들을 전부 다 유배를 보냈다. 뭐 이런 일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내용 잠깐 본다면, 뭐 훈구파 대 신진 살인파들이 갈등을 일으켰고, 살인파들은 공이 없음에도 공신이 된 자들을 속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훈구파들은 한마디로 자리 보전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치고받고 싸웠다. 뭐 이런 거예요. 일단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설을 봅시다. 소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적에 남곤, 심정이, 조광조, 이군빈 등 30여인을 모함하려고 했다. 그래서 꿀로 글을 써서 조광조, 이군빈 등이 모반한다라고 쓰니 이걸 다 먹었다는 거. 좀 전에 한 얘기예요. 이것은 짐짓 흉계이다 라고 이제 서술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술자는 남곤이나 심정과 같은 홍구파 쪽보다는 조광조와 같은 살인파를 조금 더 추종하는 사람이 이제는 추종?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볼수 있겠죠.
어쨌든 윤지경전은 바로 역사의 결정적인 기묘사화를 정치사적 배경으로 선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광조의 추출은 소설 속에 숨어있는 발단이 된다. 그러니까 갈등이 윤지경의 결혼, 옹주와의 결혼이 실질적으로 표면적 갈등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이면적인 숨어있는 갈등은 이 기묘사화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윤지경은 당시 문제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미미하여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자, 결국 윤지경의 욕망은 사림 세력의 성리학적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치적 토대를 확립하는 데 있고, 그것은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신권의 확립과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중종, 임금은 왕권이겠네요. 윤지경은 신권이겠고요. 그죠? 그래서 중종의 욕망은 왕권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다. 왜? 신권 내지는 어떤 정치적 세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윤지경과 중종은 신권과 왕권의 대결 구도를 보여준다. 윤지경 등의 사림이 왕의 강권에 대응하는 방식이 성리학적 이념 안에서 도덕적 인의 요구라고 한다면, 중종의 입장에서 무기로 삼는 것 또한 이러한 이념, 어떤 이념, 성리학적 이념, 한마디로 뭡니까? 군신관계에서의 도덕적 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혼사장애 모티프. 아까 줄거리 보니까 왕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충과 사랑, 사랑과 충. 한마디로 유교적인 당시 사회 이데올로기와 그 다음에 사랑, 개인적인 욕망, 내지는 개인적인 본성, 인간의 본성과의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혼사장애 모티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혼사장애 모티프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나타나는 모티프예요. 보통은 이거는 뭐 제3자, 누가 이제는 스토커가 있을 거야. 그냥 사랑하는 사람, 딴 남자 또는 딴 여자가 방해를 하는 거야. 근데 방해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돼? 뭐야? 방해가 되나? 안 되지. 나는 이쪽을 사랑하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주인공보다 힘이 세. 예를 들어서 아버지, 아니면 권력자의 강제 결혼, 내지는 돈 많은 연적, 뭐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조금 문제가 되죠. 그럼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이거는 뭐야? 극복을 해야겠지. 극복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는 과정까지 보여주는 이 모습. 이게 바로 혼사장애 모티프예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간신의 방해, 권세가의 강제 결혼, 또는 주인공이 별볼일 없어. 그래서 부모의 반대, 연적의 방해,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근데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면 최강의 빌런은 누구겠어요? 임금이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임금이 빌런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간에 이러한 혼사장애 모티프는 우리가 어떤 점에서도 볼수 있느냐? 그럼 이런 거예요. 조선시대에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남녀의 선택이 아닌 가문의 결합으로 간주되었다는 점. 그 다음에 그것이 혼사를 가로막는다는 것은 성인의 남녀의 선택, 즉,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본성과 그 다음에 가문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의 결합 속에서 이것을 극복한다는 것. 이런 것은 당시 사회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개인 내지는 작가의 욕망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윤지경전을 봅시다. 윤지경전은 애정과 충과 애정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문의 결합은 효와 관련된 건데, 이 효보다도 더센 충과 갈등을 하고 있으니, 이거는 엄청난 거죠. 자, 왕의 사혼으로 인해 애정관계로 엮인 남녀가 시련을 겪다가 재결합하는 구성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 다음 장면은
왕이 너 결혼해 옹주하고 그랬더니 지경이 못해 라고 대판 싸우는 부분입니다. 전개 파티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왕이 연성공주와 경이 결혼을 허락하느라 뜬금없이 얘기해. 그랬더니 이 의외의 이 같은 악역 웬 뜬금? 이러는 거죠. 그래 고마워 땡큐야. 벗 그런데 나는 최홍일의 여식과 이미 결혼 예식을 끝냈어. 그러니까는 나는 결혼한 여자가 있어. 그래서 노 땡큐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화가 나요. 왜? 내가 말했는데 네가 말을 안 들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부마로 정했는데 어찌 거절하니? 그랬더니 지경이 얘기합니다. 아니, 만약에 내가 결혼을 안 했다면야 어찌 내가 반대하겠습니까? 난 임금한테 개기는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왕이 네가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고? 그래? 그래서 지금 자만심에 지금 옹주를 별볼 이렇게 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임금이 문제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잘못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잠깐 본다면 임금은 옹주와 허혼하는 것이, 결혼을 허락하는 것이 마치 자신이 지경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경은 노땡큐 하거든요. 아, 싫습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임금이 또너 기고만장해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니? 내말안 듣는 거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임금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경은 신하야. 그러므로 임금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신하된 자의 직분이다 라고 충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경은 안 그렇죠. 지경은 나는 이미 결혼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행복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충이라고 하는 관점과 개인의 사랑, 본성이라고 하는 관점 두 개가 충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볼게요. 왕이 얘기합니다. 너 결혼했다고? 아, 그렇지만 합궁하진 않았잖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언제 경애공주 합궁 못하고 죽었어. 그래서 파혼을 하고 부마를 거둔 적이 있어. 네가 거기보다 나? 라고 역사적 사실, 과거의 사실을 근거를 둡니다. 그랬던 지경에게, 아, 저는 그것과 다릅니다. 상황 자체가 달라요. 그때는 공주가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파혼한 거고, 지금 최 씨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파혼을 합니까? 안 합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파혼을 하면은 이최 씨는 과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인륜을 저버리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자, 임금은 성조 때 일을 근거로 합궁 전은 남이라며 파혼해도 무방하다고 설득을 합니다. 이거는 지경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절차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뻗! 그러나 지경의 입장에서 본다면 황당하죠. 아무리 절차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내가 처한 상황과 그거는 다른 거야. 같아도 싫다고 할 판국인데 다른 걸 가지고 들이대미니 지경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임금이 그러니까 열 받죠? 열 받아 가지고서나 나를 어두운 임금이라고 능멸하니 너 애비를 내가 벌줄게 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지경이 왜딴 사람들한테는 멀쩡하게 잘 대하면서 나한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죽어도 항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윤지경은 자연 발생적인 애정, 즉 인간의 본성, 사랑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이 개인적인 행복을 보장한다고 믿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임금은 충의의 가치를 강제하며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정의 영역에서도 자신의 의지가 관철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인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가치관이죠. 윤지경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 다음에 임금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사이에서의 대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조선시대니까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인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만연해 있던 사회 시스템상 생길 수밖에 없는 가치이다, 아니 갈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황혜진 교수의 논문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재구성해서, 이제는 핵심적인 부분만 알기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윤지경전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말이 약간씩 꼬였네요. 그죠? 살짝 뭉그러진다라거나 그런 게 있었어요. 죄송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